네, 지난주 월요일 급등했던 지수 때까지 시장 성큼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거기다 워낙 강세 흐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테리얼즈 상한가, AI 관련주들, 비트코인, 엔터, 반도체, 소켓, 또 미술품, 옥션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에서 종목 이야기해 주실 분,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간 외 특징주부터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솔 홈데코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10%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의 SEC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탄소 중립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비오는 7.93% 오름세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교육 관련주로 최근에 교육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죠. 먼저 의대 증원 관련 이슈를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민 정책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5.26% 오름세 보였고요. 장 마감 후에 오토모티브 산업에 새로 뛰어든다는 소식을 전했고 여기에 매출과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신규 양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MDS 테크는 5.2% 올랐는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록버스터 전망 기대감에 오름세에 시현한 종목입니다. 에코아이는 4.33% 오름세고요. 어제 화려한 대비 신고식을 치렀죠. 정규장에서도 79%대 급등세가 나왔는데 시간외에서도 기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다양한 이유로 좀 올라줬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 한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증권가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제가 봐도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그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도 봐도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5G 관련해서 이제 장비 관련 기업이 라고 좀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5G 시대에서 네, 6G 시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또 이제 수혜를 네,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5G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네, 또 하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가 가장 강했었냐 이때를 본다면은 이제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어떤 모멘텀이 받쳐줬냐면 바로 이제 5G 시대가 이제 또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사실상 실적이 못 받쳐주고 또 어떤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6G 시대를 도입하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에 따라서 네,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장비 관련 기업들이 이런 이제 6G 관련해서 6G 레디에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런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까지도 또 충분히 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3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좀 이제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4분기 실적도 매출에 한 700억대까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90억대까지 네, 또 기대해볼 만한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제 장비주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대부분 이제 뭐 이노와이어리스도 사실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나마 개선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률 어떠한 개선폭도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5G 장비 안에서도 가장 이제 탑픽 종목으로 대충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도 장비주 중에서 네, 가장 또 강하게 또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 조금 이제 뛰면서 네,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뭐 26,000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네,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32,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부근인 대한 21,500원 이하로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말씀을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이제 6G 시대로의 전환 기대감, 역대급 실적 기록 4분기에 지금
실적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말씀 주셨던 리포트 목표 주가 뭐 7만 원까지 부르는 곳이 있어서 네,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 기관이 각각 3,500 그리고 1,100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또 151억 순 매수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2B를 기반으로 해서 브로드밴드 부문을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SK텔레콤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은 아쉽지만 펀더멘탈은 이상 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CCS는 2거래일째 역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VOD 컨텐츠의 호조를 바탕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역시 2거래일째 보고 있고 네이버 등 다수의 안정적인 고객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감이 실린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하루째 보고 있는데요. 여객 수요 호조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화물도 반등을 할 것이다. 바닥을 찍고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면요. 소외된 이 신사업이 앞으로 투자 심리의 반등의 핵심이다라는 평가고요. 2거래일째 기관이 보고 있습니다. 합병을 앞두고 호실적이 부각되고 있는 셀트리온 역시나 2거래일째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랜만에 급성장의 향기가 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2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과매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거래일 역시 보고 있는데요. 메모리와 디램의 반등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는 하루째 보고 있는데요. 연말부터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 최근 수급 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좀 꼽아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종목부터 보죠. 네, 우선은 그 한국콜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제 기대되는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뭐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뭐 크게 그렇게까지 뭐 고평가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정 줄 때 모아가셔도 좋은 자리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콜마 지난주에 크게 좀 조정이 나온 것 같고 어제는 뭐 4.6% 올랐네요. 네,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나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저가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이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저 어제도 많은 폭으로 네, 또 올랐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한국콜마에서 또 이제 그 화장품 용기 기업인 연우를 네. 네,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런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이제 인수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두각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이지. 추후에 이제 편입이 됐을 경우에 매출액이 한 3,000억대까지 또 늘어날 네. 것으로 네,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전체 이제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한 15% 가량 네,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중장기적 성장 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화장품이 이제 규제 강화가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네,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네. 화장품 관련해서 법규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타격을 좀 입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사드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오히려 중국에서 좀 호실적을 네, 이루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기술력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으로 나가는 제품들을 대부분 이제 현지에서 90% 정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하나의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제 한중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어떤 우려감들이 우려감으로 좀 번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상세하기 위해서 결국에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한국콜마 쪽도 많이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북미 시장 쪽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네,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글로벌 상표권을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영업 활동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네,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북미 시장에서 이런 K-뷰티에 대한 선호도도 늘고 있는 만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인디 브랜드에 대한 지금 시장도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는 이런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좀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디 브랜드 역시도 약간 이제 중저가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한국 콜마 같은 ODM이라든지 OEM을 전문으로 이제 하는 이런 생산 기업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생산량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외형 성장까지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네. 네,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쪽에 화장품 규제 강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성분 관련된 그런 규제일까요? 아니면 수입 규제 관련일까요? 우선 이제 상황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법규를 일단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허가 자체가 예전보다 네. 더 어렵다 이건데 사실상 이제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현지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거의 90%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경쟁사 대비해서는 이런 법규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격 접근은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48,900원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종가 이하대로 좀 내려오시면 네,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8,900원 이하대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네, 6만 원까지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카카오,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이렇게 다섯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세아베스틸 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사실상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수급적인 흐름에서 최근에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내년 중반까지 업황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철강 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를 보게 되면 이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철강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 이런 철강 기업들도 생각보다 좀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또 커지고 있는 만큼 사실 철광석에 대한 가격은 또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결국에 이제 철강 산업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 한 129.3달러까지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5월 달에 한 108달러 정도였는데 한 18%가량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철광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소식이 이제 세아제강 지주 쪽에서 UAE랑 20만 톤 규모의 뭐 강관, 송유관 공급 계약 소식이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공급 계약 체결은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원재료값 상승에 따라서
이런 이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거의 급변하는 뭐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뭐 철광석 가격이 얼마나 또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또 중국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철강 업황 개선 이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세아베스틸 지주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아비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제 그 25,000원대에 또 마감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매수가 25,500원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은 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3만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그리고 목표가는 3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관심주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볼까요? JS 코퍼레이션 네.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지난번에 한번 또 소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만 워낙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앞으로의 기대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뭐 어차피 실적이 좋으면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과 그리고 의류 또 OEM, ODM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이제 의류 쪽이 한 68%, 그리고 핸드백 쪽이 한 3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재고 물량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문량이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2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었죠. 그때 당시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3분기에는 이제 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의류 쪽이나 핸드백 쪽 지금 두 가지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약진통상이라는 또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대폭 네,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3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기존 대비 한 4배가량 기존 2천억대에서 한 9천억대까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기존에 한 40억에서 100억대 정도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800억을 또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 뭐 20배 정도 가량 네,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크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 쪽에서도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동종업계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네. 있죠. 근데 이제 한세실업과 비교를 했을 때 PR이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월등히 좀 낮다. 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1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배 정도이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종업계 중에서 한 가지 더 비교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영업무역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업무역도 지금 PR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사실상 배당 관점에서 본다면 JS 코퍼레이션이 한 1% 정도가량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배당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이 이제 그 의류 업 쪽에서는 거의 탑픽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이전에 그때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고 다시 한번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JS 코퍼레이션 그렇다면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종가 어제 종가로 이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8,95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네, 좀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내년 기대 실적지에 근거해서 최소한 25,000원대까지 네, 좀 적정 주가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진단 오늘장 관심주로 JS 코퍼레이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장 챙겨 봐야 될 종목들 짚어 주신 이슬이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